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자, 제가 생방송 이티비 아침 시청자 여러분들께 복 배달해드렸는데 많이 받으신 거 맞죠? 자, 저는 지금 충남 당진 외목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일출하면은 동해안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외목마을은 일몰과 일출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명소로 아주 유명하죠. 그 이유가 여기 지형 자체가 일단은 서해의 끝쪽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육지 자체가 북쪽을 향해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일몰과 일출을 동시에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출은 떠오르는 해는요, 이쪽 바다 쪽에서 보시면 되고 일몰은 저쪽 육지 쪽에서 예, 해가 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은 동해의 일출은 정말 정열적이고 매우 강렬하다면 이곳 서해의 일출은 고즈넉하면서도 따뜻한 서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라 예측이 되는데요. 아, 지금 이 시간에 정말 많은 분들 서해안의 일출을 보기 위해서 많이 모여 계시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실지 저는 잠시 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저는 어떤 소망을 빌지 고민 좀 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당진 외목마을에서 국민안내한 가수 김정현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충남 당진 외목마을입니다. 아, 정말 간절곳의 일출 지금 막 시작됐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곳 서해안 일출도 동해안 못지않게 정말 아름다운 장관이 펼쳐질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저희가 지금 일출 예정 시간이 7시 47분이기 때문에 해 떠오르는 모습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 이곳에 함께하신 우리 관광객들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니 잠깐만 아니 이분이 누구세요? 아니 저기 그 단독으로 무기항 요트 세계 일주 성공한 김승진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 외목마을엔 왜 오셨대요? 아, 여기는 제가 항해하는 동안 네. 베이스캠프가 설치돼서요 계속 저희 항해를 지원해줬던 그런 지역입니다. 아, 베이스캠프가 바로 이곳 외목마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기 항해 일주 그 기간이 굉장했던 걸로 아는데? 아, 209일간 항해했었죠. 혼자? 네, 무기항으로요. 네.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네, 지난 한 해 정말 의미 있으셨을 것 같은데 2015년 어떠셨습니까? 네, 저에게는 인생의 후반전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6년 새해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 이제 좀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바르셀로나 월드레이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무기항 요트 세계 일주인데 출전해서 좋은 성적 거두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에는 집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한마디 좀 해주시죠. 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저희 항에 많이 걱정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지원해주고 계시고요. 네.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 사랑해 한마디 하시죠. 네. 그럼 내년에 하시는 걸로 예약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이쪽은 뭐 안 봐도 커플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경기도 영시에서 왔습니다. 아, 그럼 두 분이 커플인 거 집에서도 알고 계시죠? 아, 그럼요. 자, 오늘 이제 잠시 후면 일출 모습 보실 텐데 어떤 소원 빌고 싶으세요? 올해는 행복한 좋은 일만 있고 작년보다 더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요? 네, 저는 돈 많이 벌고 대박나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꼭 결혼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얘네들은 또 뭐야? 아니 저기 민준이 아버님 이게 웬일이래요? 이 강아지 이 개들도 같이 온 거예요? 네, 같이 왔습니다. 예. 아, 올해가 원숭이 해인데? 네, 예. 얘네들도 이제 몇살안 돼가지고요. 네. 이제 해도 좀 볼 거라서 왔습니다. 아, 어떠세요? 올해 또 이렇게 일출하는 모습을 보셔야 될 텐데 지금 마음이. 아, 예, 일단 뭐 처음 와가지고 예, 일출을 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일단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이런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들 민준 군인데 지금 몇 학년이죠? 4학년이요. 아. 4학년이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새해 소망이 있을 텐데 어떤 소원 갖고 싶으세요?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와, 지금 몇 등인데? 그거는 몰라요. 그럼 앞으로 예상 목표? 50등.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버님, 저기 50등이래요. 자, 우리 아들 한번 꼭 안아주세요. 사랑해준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떠오르는 태양을 기다리면서요. 각기 소원을 빌고 계시는데요. 저 뜨거운 태양이 우리 관광객들 여러분들에게 아주 새해 뜨거운 그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충남 당진 외목마을에서 국민 안내한 가수 김정현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